예, 이번에 소개할 교수님은요, 1차의 보험 계약법과 2차의 재산보험, 신체에서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를 강의하시는 이용욱 교수님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분이십니다. 아유. 아, 선배님 오셨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욱입니다. 저는 지금 두 과목, 조금 방금 전에 소개받은 보험계약법하고 재산보험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뭐 자격 설명이라고 해서 이미 뭐 이제 자격의 과목이라든가 학습 방법은 이미 잘 설명을 들으셨을 거니까 제 과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법 1차 과목이거든요. 뭐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또 이제 그 난이도 조절을 해서 응시 인원이 좀 많거나 아니면 조금 난이도를 높이겠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신체 손해사정이 됐든 재물이 됐든 차량이 됐든 어떤 손해사정 업종이 되더라도 보험계약법을 떠나서는 할 수가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합격도 해야 되고 그다음 지식도 넓혀야 되고. 근데 그거 어려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보험계약법은 한 100여 개 조문이에요. 638부터 739조까지 딱 100여 개 조문인데 그중에 선언적 조문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선언적 조문은 시험 문제 잘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조문은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80개 자주 보시어서 그 내용만 충분히 이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0점 맞아요. 거기다가 거기에 있는 학문적 이론까지 좀더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면 80점 이상이 나오고 판례의 내용까지 한다면 거의 만점 쉽게 받아요. 아주 만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제일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정된 법조문 내에서 아까 보험업법도 한정된 법조문이지만 거기 법조문 수가 많잖아요. 여기는 한 100여 개 조금 줄인다면 70, 80여 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법조문을 그래서 필히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법조문을 따로 빼갖고 막 638조, 638의 2는 뭐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 교재에 보면은 어떤 보험계약법 책이든 간에 그 교재 내에 법조문이 써 있어요. 그 법조문 책을 읽어 나갈 때 법조문이 나올 때마다 옆에 법조문 하나 출력을 하셔서 그때마다 한 번씩 읽으면 그 책을 한두번 정도 정독할 정도가 되면 저절로 머릿속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본 교재에 있는 보험계약법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거기 옆에 가로치고 법조문 있는 거 그때마다 우리 교재 제일 뒤쪽에도 법조문이 첨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법조문을 저 법제처라든가 아니 학원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출력을 하시면 좋아요. 출력을 해서 옆에 따로 두고서 우리 법대생들이 법전을 보듯이 그때마다 법조문이 나올 때마다 보고 그리고서 문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출 문제가 또한 800문제가 돼요. 저 문제만 다 푸시면 충분하게 80, 90점 이상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계약법을 갖다 어떤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판례도 크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판례도 저기 교재에 있는 데에서 대다수가 나오고 최근 2017년도 판례나 18년도 판례가 좀 일부가 있는데 그뭐 새롭거나 급격하게 변동된 판례는 없어요. 기존의 판례하고 큰 내용 그 내용 차이는 없으니까 그리고 설사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법조문만 정확하게 법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판례를 갖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법은 제가 볼때 무난하게 한 80, 한 80점 정도 내외로 맞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거고 문제는 이제 재산보험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재산보험이 2차 과목 중에서 뭐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다. 또뭐 종류도 많고 되게 헷갈린다. 사실 그래요. 사실 다른 책임근제라든가 자동차 보험에서도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거기 책임근제나 자동차 보험에서의 계산 문제는 말 그대로 방법이 몇개안 되거든요. 대인배상에 뭐 산정하는 거 위자료라든가 하면 쉽죠. 상실수익 산정하는 방식이 뭐 변동될 게 없단 말이에요.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식 그 원칙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재산보험은 후유장애 보험금 산정하는 방식이나 실손 아니면 또저 암보험금 또뭐 어떤 사망보험금 막 이게 종류가 더 다양해요.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나올 수 있는 거 계산 문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에 대한 사망 상속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 실손 의료비 계산 암보험금 계산 이게 거의 기본 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도 한다라면 날짜 계산 정도 하나가 날짜나 이번 급여금 계산하는
네, 이런 정도가 추가될 수가 있는데, 이거 다 4셈짜리거든요. 네 가지 방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 50%는 커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서술형 같은 경우, 서술형은 재산보험 책자가 저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 아무리 그저 B급 정도 이상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때한 50개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요즘 문제가 서술형이 어떤 문제냐면 예전처럼 장문의 서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답형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50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A4지로 갖다 만들면 한 20장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 20장 정도 내용 한번 딱 정리해 놓으면 제가 그래서 강의 시간에 A급, B급 정도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 7, 8월 달에, 그러니까 그거 저는 서브노트를 그래서 꼭 만들려고 해요. 4월이 오기 전에 서브노트가 완성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7, 8월 달에 엄청나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약술령은 제가 볼 때는 그 재산보험에서 그한 4, 50개, 한 50개 정도가 좀 안정권이고, 나머지 계산 문제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의 유형, 그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학습의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연초라서 아니 연말이라서 좀 이제 의지도 막 있는데 그리고 연초가 됐을 때또뭐좀 마음에 다짐도 하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합격의 문을 넘어서시는 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제 공부하시다가 3월 달 꽃피고 막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1차를 아직 보시지 않으신 분이나 1차가 면제되신 분들의 또 마인드는 1차 시험 발표할 때까지 약간 여유를 좀 갖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부터 하려고 하니까 5월 달에 내가 뭐 시작하려고 하면 바쁘죠. 그러다가 보면 또 이제 7월 달, 8월 달 되면 휴가 가고 막 이거 이 공부를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또 갈등도 생기고 이러다가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자꾸 이제 그 학습 능률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흔들림을 좀 최소로 줄여가면서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이 여러 번 나왔을 건데 이 자격 한번 취득을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자격을 2년, 3년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딱 1년 내에 가장 집중을 해가지고 한 방에 붙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성적을 이루시길 바라고 꼭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